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갈치낚시 교수 이정일입니다. 자, 오늘은, 자, 일명 어부 매듭 그런 식이라 하죠. 저, 갈치 기둥줄에 자, 조사님들이 갈치낚시 가셔서 바늘 있죠? 바늘을 여기다 빨리 신속하게 묶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전 너무 간단해요, 이것은. 한 번만 보면 끝나요. 너도 볼래? 자, 이제 묶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도리가 있죠. 현장 가시면은. 자, 가실 때 항상 그게 있어요. 자,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 저, 바늘 이 길이는요. 가짓줄 길이는. 제가 이렇게 팔을 쫙 뻗었을 때 내 팔에 가장 맞는 길이. 근데 이걸 여기를 잡았어요. 근데 도레를 잡았는데 이렇게 딱 폈는데 도레가 저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뱁새가 황사따랑 가랑이째진다죠. 내 팔에 맞게끔 가장 이 정도만 딱 하면은 가장 가시낚시할 때 스피드를 낼 수가 있고 채비가 회수나 투척할 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뭐 175인데요. 제가 딱 뻗으면은 제 팔이 1m 70 정도 돼요. 저는 보통 1m 70을 써요. 예. 그리고 이제 파도가 너무 많이 쳤을 때는 저는 2m까지 다 씁니다. 쓰기는. 자. 그 편하게 하시고요. 여기다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치낚시 가시면은 보통 많이 묶는 방법이 끼어가지고 이것을 감생이 도래에 묶듯이 이렇게 막 사정없이 한세 바퀴 돌려갖고 이러게 갖고 막쭉 이렇게 땡기신 조사님들이 많아요. 보시면 그러면은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채비 투척할 때가 걸립니다. 그러고 이렇게 많이 돌릴 필요도 없어요. 예? 어부 매듭이라고 이제 좀 변형된 어부 매듭인데요. 이게 자 18호 이상만 저 가짓줄이 되면은요. 자, 그렇게 묶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딱 끼시고 자. 원을 만드시죠. 여기 한번 원을 만드시죠. 그러고 여기서 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됐죠. 여기서 한 번만 돌려요. 한 번만.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일이 바로 한 번만 돌려서 일이 넣어요. 그냥.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장갑을 끼고 두 장씩 우리가 보통 갈치낚시 할때 끼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게 보면 팔자예요, 팔자. 어부 팔자 매듭. 자, 요렇게 한번 돌려서 바로 그냥 일이 넣어요, 원 안으로. 그리고 장갑을 꼈을 때는 이 짜투리 있죠. 이 짜투리를 딱이 정도만 넣어요, 이 정도만. 쬐끔 딱 커팅할 만큼만. 조금만 넣어요. 그러고 이 끝에 이 짜투리를 잡고 줄을 여기서 당겨버리면요. 그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짜투리가 안 나오죠? 예. 근데 짜투리를 안 잡고 당기시면은 막이 짜투리 이만큼 나와요, 막. 그러면은 또 여기서 쪽가위로 이걸 자르셔야 돼요. 예. 근데 갈치는 전에 타고 있는데 바늘이 이것이 꼬였어요. 그래갖고 잘라냈어. 아니, 또 묶어요. 묶은 뒤 한참 묶어갖고, 당겨갖고, 이놈 또 자르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어부 매듭해서, 짜투리를 잡고 당겨버리면, 자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간단하시죠? 그리고, 갈치낚시는, 이제, 마리수를 많이 잡으시려면은, 자, 부지런도 해야 되는데, 손이 빨라야 돼, 손이. 최종적인 운동신경이에요. 자, 끼시고, 자, 한 바퀴 돌리고, 여, 한 바퀴 돌렸죠? 그대로 그냥 끼어요, 이 사이로. 네, 그대로. 그리고 짜투리 정도만 놔두시고, 그냥 그대로 쭉 당기시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아까 자른 거에 짜투리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막,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이 이렇게 되겠죠. 기둥줄이.
막 여러 번, 다섯 번, 막 여섯 번 돌려갖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 딱, 어부매듭으로 한 바퀴만 돌려서 딱 땡기시면은, 뭐, 대삼치고 상어 물어도 안 끊어져요. 절대 안 끊어져요. 제가 상어도 몇 마리 낚아봤는데, 절대 안 끊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끝!